여러분, 올해가 토끼의 해잖아요. 그래서 제가 토끼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짠! 귀여워라! 너무 귀엽죠? 검은 토끼가 왔어요. 여러분, 저도 토끼랑 같이 나오게 찍어볼게요. 얘들아! 인형 같아요. 그러면 토끼랑 같이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깡충깡충과 깡충깡충 중에 표준어는 뭘까요? 정답은 바로 깡충깡충입니다. 깡충깡충은 모음조화에서 벗어난 경우인데요. 그러면 왜 깡충깡충이 표준어일까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예로 오뚜기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깡충깡충이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뛰는 토끼 잡으려다가 잡는 토끼 놓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잡은 토끼와도 함께할 수 있는 행운이 가득한 한 해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 깡충깡충!